가평의 대표 임산물 잣생산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. 지난해 확산된 소나무 허리노린재 해충 때문인데요. 경기도가 항공방제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합니다.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.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가평 잣나무 숲. 지난해 잣 생산량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. 바로 외래 해충인 소나무 허리 노린재 때문. 평년에 비해서 한 60에서 70% 저희가 피해를 봤고요. 가격 면에서도 소비자분들 사드시는 것도 그렇고, 저희가 수매하는 가격도 그렇고, 배 이상 올랐어요. 소나무 허리 노린재는 잣나무의 열매 수액을 빨아먹습니다. 열매에는 쭉정이만 남게 되는 겁니다. 그 소나무의 그 국가,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솔방울이라고 하는 솔방울에서 즙을 빨아먹으면서요. 그 안쪽에 있는 국가 성숙을 방해를 시키는 해충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그 2010년에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보고가 처음 됐고요. 그 북미 대륙이 원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경기도가 잣 생산에 악영향을 끼치는 소나무 허리노린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항공방제에 나섰습니다. 가평군과 포천시에 있는 잣나무 재배단지 약 500헥타르를 대상으로 두 번의 항공방제를 마쳤습니다. 방제약제는 친환경 마늘 추출물을 사용해 안전성을 확보했습니다. 잣은 경기도를 대표하는 임산물인 만큼 친환경적이고 선제적인 방제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경기도는 8월 말 3차 항공방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. 경기지TV 김태희입니다.